일단 총평부터 좀 할게요. 그 여러분들 지금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그아 맞다 이거 보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겠구나. 여기 서초메가스터디 의학학관 재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재수생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죠? 6평대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잖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 총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데이터를 좀 보려고 일단 등급컷이 이렇게 돼요. 놀랍죠, 그죠? 이 시험 정도가 어떻게 등급컷이 45가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 난이도가.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과학 2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여러분들은 뭐 해봤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저 추세가 좀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그래도 기본기가 튼튼하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오답률 베스트 5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1번이 오답률 51%, 그러니까 정답률이 49%란 뜻이야. 절반의 학생이 1번을 틀렸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뭘 제일 많이 골랐냐면, 골고루 많이 골랐네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을 제일 많이 골랐는데, 기억을 좀 많이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그 1번 문제에서 핵심 요소는 이제 암석권이죠, 사실은. 그죠? 암석권의 위치 찾는 거. 그러니까 저속도층에 시작되는 깊이 찾는 거. 요게 핵심인데, 자료를 조금 복잡하게 줬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문항 8번이 44%인데,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은 반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정답률은. 8번.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 대비 모의고사에서 이걸 갖다 다뤘었는데, 4학번 대비 모의고사에서. 아, 너희들 안 줬나, 내가? 아, 너희들 안 줬구나. 아,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다들 잘 봤네. 4학번 대비 모의고사. 아, 전달을 안 했구나, 내가. 어쨌든, 이거는 자주 나왔던 주제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기억나니? 그림이 잘안 보였니? 복사 상태가 좀안 좋긴 하네. 그림 괜찮니? 그래서, 요거가 이제 44%. 그리고 9번, 그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지구과학 2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조금씩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퇴적암 같은 거 설명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육성층, 육성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층, 해성 환경에서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막 이런 거 배우거든. 당연히 그 입자가 큰게 가까이 쌓이거든. 입자가 작은 게 멀리까지 가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들이 뭘 배우냐면은 여감, 사암, 쉐일 이런 거 배우거든. 그게 깊이별로 배치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 잊어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 15번이네요. 15번. 4위가 15번. 이거는 좀 너무했죠. 이거는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뭐 데이터가 잘못됐나? 어쨌든, 이거는 안 외워서 틀린 거예요. 틀렸으면. 그죠? 외우지 않아서 틀린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인데, 20번도 똑같은 이유죠. 그죠? 이것도. 4월학평은 아주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학습만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잘 보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들을 지금 하나씩 짚어봤는데 요거 보자, 요거. 여러분들 요 문제잖아. 1번 문제가. 이거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잘 잡아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키가 어디니 여기서? 암석권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니은 부기가. 요 문제는 암석권이 문제라서 여기. 그리고 어디예요? 한 요쯤 깊이잖아, 요쯤. 저속도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한 요쯤 잡아주면 됩니다.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 암석권의 두께를. 알겠죠? 그러니까 암석권의 두께가, 여기 지금 뭐가 A니? 이게. 이게 이제 점선. 점선이 A죠? 점선 같은 경우에는 암석권 두께가 이만큼이고요. 실선 같은 경우에는 암석권 두께가 이만큼이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걸 줬으니까, 이것만 찾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차피 S파의 속도인데 여러분들 여기 S파의 속도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잖아, 이게 변화가. 알죠?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얘들아. S파의 속도 자체가 피파보다 이걸 구분하는데 훨씬 더 뚜렷해요. 그래서 S파를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골라 주시면 안 되고요.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거. 자, 두 번째 8번.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도 안 보이네. 그대로 망했다. 얘 A밖에 안 보인다. 내 거로는 보이는데 빔이 안 좋구나.
뭐 그리면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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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B가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B 있잖아. B 그죠? B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A, B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 자체에서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물을 포함하죠. 여기가 그죠? 물을 포함해서 여기서 멘틀 물질을 살짝 녹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현무암질 마그마를 갖다 만들어내죠. 그럼 얘네들 올라가서 어떻게 돼? 밑에 부착돼가지고 섞이죠. 그런 다음에 안산암질 나온다. 아, 요게 여기서 핵심 내용이었죠. 그죠? 그걸 갖다 찾아주는 거였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지구의 구조.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거죠, 선생님이? 여감, 사암, 쉘. ABC 순서로. 그죠? 여감, 사암, 쉘. 요거, 요거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나왔던 게, 이거 있잖아요. 어우, 이거 되게 안전시키니까 좀 무섭네요. 우리 교무님 좀 닮았는데? 약간? 잘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화석의 특징 알아보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화폐에서 고사리는 아예 없네요, 그죠? 아예 안 보이는데 반전시켜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네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일단 그럼 간단하게 선생님이 총평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4월합평은 총평이라고 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데 있어서 뭐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들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잘 해오고 있고 지금 사실 계속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사실 4월보다는 4월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 약간 뭐랄까 그냥 점검하는 수준? 점검하는 수준이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험은 이제 6평이죠. 그 다음에 그죠? 그 6평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역대로 6평이 제일 어려워요. 알지? 1년 시험 중에 6평이 제일 어려워. 사실은 6평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지질도가 들어가고요. 이제 3단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2-2단원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아, 잘 점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뭐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혹시라도 지금 돌아보니까 잘 봤던데 대부분 다 혹시라도 시험을 갖다가 좀 실수가 잦은 학생들이 있어요. 실수가 잦은 학생들이 실수로 문제를 틀렸다면은요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G2는 실수하면 안 되더라. 알지? 우리는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1등급 맞으려면 다 맞아야 돼요. 알겠죠? 다 맞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고 서울대 갑시다. 서울대 갑시다. 알겠죠? 네, 서울대 싫어? 표정이 왜 이래? 자 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고생했고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해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